형님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오늘 방송 제목, 예, 검찰 개혁. 예, 지금 이상기류,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이상기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이 검찰 개혁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6개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그 작업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에는 검찰 특위가 있어요. 검찰 특위가 있는데 현재 그 검찰 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나머지 그 6개의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를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가져오자. 그게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죠. 촛불을 들었던.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뭐 수박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일단은 송영길 대표는요. 현재 백신과 어떤 민생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일단 선을 걷어요. 지금 그 부동산과 백신이 우선이다. 부동산과 백신이 우선이고 현재 검찰 개혁을 빨리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일단은 부동산과 백신이다라고 선을 좀 걷고요. 이거는 송영길 대표의 뜻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그 강병원 의원 있죠. 강병원 의원도 검찰 개혁을 얘기했어요. 최고위원 도전할 때. 그 다음에 김영배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할 때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민심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전체적인 민심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이랑 백신으로 가고 또다시 검찰개혁, 특히 중수청 설치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검찰과의 마찰이 벌어지면 또다시 윤석열 키워주는 꼬라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기류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 설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권으로 중대범죄수사처를 넘기자는 분위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도 가요. 민심이 확실히 나빠진 건 맞아요. 민심이 확실히 나빠진 건 맞는데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 얘기하면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의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 내릴 때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원칙론자예요. 그렇죠? 저도 추미애 장관을 응원을 했어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과 그 당시에 윤석열 징계권 있었죠? 그때 청와대는 견책이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청와대는 윤석열 징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청와대는 윤석열 견책 정도로 가라 그래요. 주의 정도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님이 원칙론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때 청와대랑 부딪혔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때 청와대에서는 견책으로 가자. 근데 추미애 장관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노영민 실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윤석열이가 사실상 나중에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서 윤석열이가 복귀할 때,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사표를 낸 거예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노영민 실장이 그래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때, 누가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청와대와 소통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청와대는 견책으로 가라.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는 만약에 가도 이거는 법원에서 이거는 기각 나온다. 기각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좀 밀어붙인 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세요. 추미애 장관 진짜 온몸을 불사르면서 검찰개혁 밀어붙였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추미애를 영웅으로 추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서운한 거예요. 조국 장관 오늘 김부겸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조국 사태라고 얘기하면서 국민과 젊은 층에게 사과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분위기예요. 검찰과 맞섰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굉장한 윤석열을 키워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없지 않아 키워준 면은 있어요. 조국 장관님도 결국은 민주당인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고, 그렇죠? 조국 장관도 이제 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거고, 추미애 장관 여러분들 퇴임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추대받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민주당 전체가 사실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일 때 다 반대했어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지만 민주당 분위기가 추미애 오바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사실 이제 참 얘기하는데, 추미애 장관 검찰과 혼자 맞짱 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거든요. 지금 한번 가만 복귀 한번 해보세요. 추미애와 윤석열이 싸울 때 민주당이 오히려 추미애를 공격하는 거 봤죠? 이상민이나 정성호나, 그쵸? 그때 여러분들이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동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외롭게 싸웠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요.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1등이 김용민이고요, 2등이 강병원, 3등이 백혜련, 4등이 김영배, 5등이 전혜숙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용민 빼고는 검찰개혁 특위 빨리 재가동해갖고 6대 범죄수사처 설치하자라는 사람은 김용민밖에 없어요. 강병원도 미온적이고요, 김영배도 미온적이고, 제가 보면 전혜숙은 관심도 없고요, 백혜련은 반대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믿던 김남국도 미온적이에요. 이제 김남국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 누구보다도 밀어붙이고 싶고 지금 그러고 싶지만 지금 민심이 너무 흉흉하다, 민심이 너무 흉흉해서 지금 검찰개혁을 또 중대범죄수사처를 밀어붙였다가는 부동산이고 뭐건 다 작살난다, 다 작살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가요. 솔직히 생각보다 민심이 나쁜 건 맞아요. 생각보다 민심이 나쁜 건 맞아요. 나쁜데 저는 민주당이 방법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개혁에 나태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지, 개혁을 정광석과 같이 실속 있게 실시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몰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수박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떠들었던 사람들도 지금 온건파가 돼갖고, 민주당 정체가 이번에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충격을 받아갖고 지금 모두가 한다는 소리가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 현실론과 이상론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검찰개혁 중수청을 밀어붙이면 윤석열이 뜰 건 뻔해요. 맞아요. 또다시 검찰과의 또 일전이 벌어지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높은데 중수청 밀어붙였다가 또 민주당 안에서 분열되고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동산과 민생에 그리고 어떤 백신에 집중을 하면서 대선을 잡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중수청을 먼저 밀어붙이고 어떤 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권을 도전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우리 마음이야 다 후자겠지만 진짜 대선 경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민주당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청와대에서 끝까지 무슨 개혁을 밀어붙이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 인사들이 이철이가 들어가고 김부겸이 총리 후보가 되고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힘 빠지지만 제가 있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지쳤고 그래서 이철이가 정무수석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조용히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공수처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 여기까지만 해도 참 잘 해온 거다 라고, 나머지 중대범죄수사처 6개는 다음 정권에 이름을 해서 이제 한번 시행을 해보고 6대 범죄수사처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음 정권에게 맡기자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야 끝까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김용민 의원에게 저는 힘을 실어줄 거예요. 그래서 강병원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 김남국 의원, 제가 정식 항의할게요. 항의할 거예요. 항의할 건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현실은 부동산과 백신에 냉엄하게 차가운 민심이 있습니다. 민심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그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왜 여태까지 검찰개혁 하나 마무리를 못했냐, 저는 그게 원망스러워요. 조국이 그렇게 난도질 당하고 추미애가 그렇게 선봉장에서 온갖 화살을 맞고 수백만, 연인원 천만 명이 가까이 많은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쳤으면 해냈어야죠. 적어도 검찰개혁 촛불 들었을 때 인원이, 의석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생각하면, 의석이 모자랄 때 공수처도 통과시켰으면 180석 가지고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를 했어야죠.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할 때 한 개인 뭐 이낙연이니 송영길이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민주당의 현재 사정을 놓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 언론은 또다시 민주당 검찰개혁 누르짓하면서 백신과 부동산은 내팽개친 것 같이 하면서 사실상 언론이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이 비판한다 그래갖고 안 하는 것도 너무 비굴하지 않아요? 응? 언론이 또다시 검찰개혁 중수처 설치 밀어붙일 때 또다시 기사 나쁘게 쓰고 민주당 깐다는 거, 그거 겁먹어갖고 못한다는 거,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그래서 누구 하나 뭐 꼭 집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민주당 전체 분위기가 백신, 민생, 올인하고 11월까지 일단 면역, 방역 성공시키고 대선 가자 이거예요 분위기가. 뭐 이해는 가요. 현실적인 방안이죠. 현실적인 방안이죠. 대선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믿던 의원들까지 이렇게 온건파가 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거든요. 개혁이라는 것은
마무리를 하고 나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개혁도 마무리 못 해놓고 그거를 겁내갖고, 아니 무슨 개혁이, 마무리도 못하는 개혁이 있어요? 적어도 마무리를 해야지 그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분들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개혁과 민생을 따로 보는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개혁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개혁도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혁과 민생을 따로 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가장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조금 더 잘 살고 국민들이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건데, 개혁과 민생을 따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개혁이 곧 민생이고 민생이 곧 개혁이거든요. 그래갖고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원이 되거든요. 오늘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 조국 사태가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줘서 안타깝다. 조국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국이 무슨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조국이 무슨 민주당에게 공정을 배반했습니까? 조국이 당할 때 민주당이 앞에 딱 붙어갖고 전면전에서 제대로 검찰과 싸웠어봐요. 기레기들이 저렇게 하지 못해요. 조국이 무섭게 단 한 번도 저렇게 헌정사상 당해본 적이 없는 저 피해를 당할 때 본인들한테 불똥 튈까봐 쫄아갖고 뒤에 물러서 있던 거예요. 응? 민주당이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언론과 전면전을 펼치고, 응? 근데 모두가 그러지 않아요. 언론과 검찰을 등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어떤 정치인들이 언론을 등지고 검찰을 등지면서 자기가 정치하려고 그러겠어요? 비굴한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 정치인들을 그냥 사선 단연하고 모두 바꾸는 정치해야 된다. 자꾸 재선하고 삼선하고 이런 거 하니까 4년 동안 할 일을 그 다음에 미뤄갖고 뺏지 한 번 더 달라고 하고, 민주당의 진짜 개혁은요, 민주당은 단임제로 해야 돼요. 국회의원 대한민국 개혁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요 배지의 연속성이에요. 나 4년 안에 모든 것을 결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4년 안에 모든 걸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또다시 배지 달 생각하니까 멈칫거리는 것이고 수구 세력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진짜 정치개혁은요 연임제 없애는 거예요. 대통령도 연임제 없는데 국회의원은 왜 연임제로 합니까? 어? 전 국회의원들 단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년 단임제 해갖고 한 번씩 마지막 소신을 4년 동안 불사르고, 어?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4년 하고, 어? 왜 국회의원들 4선, 5선, 6선, 7선, 8선 왜 이 지랄 떱니까? 어? 저는 국회의원들 연임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여야 할 것 없이 4년 하고 또 4년 쉬고 그 다음에 한 번 쉬고는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응? 징검다리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국민들에게 열심히 4년 하고 또 평가받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한테 기회가 올 수 있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여야 할 것 없이 연임제가 있다 보니까 오로지 배지에 매몰해갖고 4년 하고 막바지에는 또 지역구 민심 위반된다. 여러분들 4년만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자기 지역구 민심이 안 좋다 그래도 할 일 하고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4년 하고 할 일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저는 연임제 없애야 돼요. 여야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연임제가 있으니까 전부 부패하는 거예요. 개파가 생기는 거예요. 연임제 하면 개파가 없어요.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연임제는 전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죠. 어? 왜 국회의원은 뭐 4선, 5선, 6선, 7선 해요? 지네는 뭔데? 응? 제가 가만 보니까 초선 새끼들은 들어와갖고 벌써 재선할 생각하고 앉아있고, 재선할 새끼는 벌써 3선 달고 중진 의원 될 생각하고 있고, 중진 의원 되면 또 4선 달고 당대표 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관습과 습관이,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4년 동안 누구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직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자꾸 국회의원을 직업화하고 몇십 년씩 하니까, 응? 낡고 썩어 빠지는 거예요. 응? 비례대표로 불러드렸더니 지역구 얻으려고 아부 떨고 앉아있고 당대표 찾아가갖고, 이런 쓰레기들이 왜 나오냐?
연임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국회의원 연임 제도 없어야 돼요. 연임 제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4년 시작하는 첫날부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년 시작하는 첫날부터 나는 이제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정말로 내가 국회 들어올 때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바쁘고 하루하루가 귀중하게 소중하게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허건날 초선부터 들어와갖고 누구를 통해서 영입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응? 줄 서고 재선 노리고. 진짜 민주당 당원 단계 이번에 고칠 때 연임제 없으십시오. 응? 뭐가 필요합니까? 어? 아무리 좋은 정치인들도 4년 이상하면 썩더라고요. 응? 4년만 하십시오. 4년만 하고. 어? 4년 하고 민주당 그러면 공천 싸움도 필요 없잖아. 어? 개파 싸움도 필요 없잖아. 응? 공천 관리 외부에서 하고 응? 당대표 초선들이 하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그래야지 들어온 거지. 당대표는 늘 4선, 5선들이 나오고 원내대표는 늘 3선, 4선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응? 난 민주당 버렸다. 안녕히 가시고요. 예. 민주당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 차단하십시오. 저기 민주당 버렸으면 저기 국민의힘 가갖고 태극기를 같이 드시든가. 참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근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이요 민심이 나빠요. 이대로 가다간 대선 장담 못해요. 솔직히 대선 장담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뭐 윤석열 나오면 죽여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세요. 과연 여기서 개혁을 동력으로 삼아서 민생을 챙길 것이냐, 부동산과 백신을 주로 해서 대선 전국을 관리할 것이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하나예요. 어떤 길로 가는 게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득이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다음 정권으로 개혁을 미루면요 민주당 다 죽어요.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제 방송 듣는 거 아는데 하나만 잘 들어보세요. 다음 정권으로 개혁을 미루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권 잡는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잡으면 다행인데 만약 하나 다음에 정권을 뺏기잖아요. 180석이 무용지물이 돼요. 왜 180석이 무용지물이 되냐, 박근혜 하는 거 못 봤어요? 만약에 다음에 정권 뺏기잖아요. 180석이 무용지물 되는 게 국회에서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박근혜가 쟤네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요.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처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갖고 국회에서 의회에서 뚱뚱뚱 두드리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 막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개혁은 해야 돼요. 지금 그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고요 이제 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 대선 11월로 연기하자 뭐 하면서 이제 언론이 싸움을 붙였습니다. 뭐 친문 전재수 대선 11월 연기론, 뭐 친 이재명계는 뭐 반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당 지도부가 해결할 일이에요. 11월 너무 늦어요. 그러면요 장 지도부가 원래는 6월부터 대선 경선이면 11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면 적절하게 8월이라나 시작하면 돼요. 그 중간 지점에서 대선 경선 시작하면 딱 알맞는 시간이에요. 제가 보면 11월 너무 늦고요 6월 조금 다음 달은 빨라요. 왜 그러면 개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월이나 8월로 당 지도부가 그거는 잘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리개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리고 원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발 한마디 좀 할게요. 원 외에 있을 때 더욱더 정권을 비판하는 소리들을 하는데 입들 다물어라. 집권 말기라 그래서 결국은 집권 말기에는 국민의힘의 공격보다 민주당 출신들의 공격이 더 힘든 거예요. 대통령에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껴라. 원 외, 전에 뺏지 달았던 사람들이니 뭐니 훈수 든다고 떠드는 인간들 여기저기서 짓거리고 다니는데 원 외 입 다물고 다녀라. 원 외 입 다물고 다니고 민주당 안에서 혼자 개혁파인 척하면서 입 다물고 있어라. 괜히 싸움 붙이고 조중동 좋아하는 어?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김용민 혼자라도 개혁을 외칠 때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촛불 시민이 됩시다. 정치인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야죠. 사실 제가 가장 분노스러워요. 진짜 분노스러워요. 이럴라고 우리가 서초동에서 조국소를 외쳤고 검찰개혁을 외쳤습니까? 이럴라고 우리가 4.15 총선에서 민주당 180석 밀어줬습니까? 민주당은 조국 사태라는 용어부터 바꾸고, 그게 어떻게 검찰 사태지 조국 사태입니까? 어? 검찰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게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한 수사 형태가 올바른 형태입니까? 어? 민주당은 눈도 없어? 총리 후보자라는 놈이 나와갖고 젊은 층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깝다고? 검찰이 했던 짓거리를 니네 가족 그렇게 털었으면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나? 어?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조국이 무슨 젊은 층에게 상처를 줬다고? 어? 나경원 같은 사건 한번 제대로 검찰 쫓아다녀서 항의도 못하고, 어? 검찰한테 쩔쩔 매고, 조국 장관 나갈 때, 법무부 장관 취임했을 때, 민주당 100명이라도 검찰 찾아가갖고 항의했어봐. 검찰이 젖다르기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출석시키고, 검찰청 항의 방문하고, 매일 그렇게 했어봐요. 조국을 못 지켜서 당하는 거야! 등신들아. 응? 조국이 무슨 죄야? 응? 조국을 못 지켜서 당하는 꼬라지야, 이게. 아직도! 아직도 선거만 되면 조국을 소환하고. 그때 전면적으로 민주당 130석, 123석이 전면에 나서서 검찰과 싸웠어봐. 전부 뒷짐지고 앉아있고. 조국이 진짜 잘못했나? 나쁜 놈의 새끼들, 치사한 새끼들, 비열한 새끼들, 의리도 없는 새끼들. 지나가 조국을 못 지켜서 당하는 거야. 어?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개국보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족의 운명이 걸린 두 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달이 지나면 영원히 우리가 다음 정권을 잡는다는 확신도 없고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시민들의 운명이 걸린 두 달입니다.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국보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중대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중대결단을 내려서 민주당이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고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